오늘 시청자 흑내미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는 여러분들 다슬기를 잡을 때또 이렇게 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다슬기를 잡잖아요. 근데 다슬기를 잡으면서 또 정말 무서운 걸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.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여보세요. 오호호호호호 괜찮으세요, 흑내미님? 저 죽을 것 같아요. 왜요? 아, 긴장이 돼서요. 아, 난또 무슨 일이 있으신 줄 알았어. 아이고, 깜짝 놀랐어요. 아니에요. 네, 처참하다 보니까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흑내미님,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, 또 긴장도 되시고 그러겠지만, 그냥 편하게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네네. 자, 그러면 오늘 하실 이야기가 어디서 다슬기를 또 잡으셨다가 또 큰일을 당하셨는지, 지역이 어딜까요, 거기가? 이게 정확한 지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여름, 한창 여름이고 저희가 여름 휴가를 못 가는 대신에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었어요. 아, 예. 네. 그래서 야유회를 갔는데,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일하시는 형님분들이 다 준비를 하셔서 예약을 잡아 가셨던 거고, 저는 그냥 차에 몸만 실어 간 거기 때문에, 목적지도 몰랐고요. 그냥 얼핏 기억하는 거는, 그거, 밀양 아니면 창원 둘중한 군데인데, 정확히 어딘지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왜 거기 그냥 몸만 싣고 가셨다가 또 큰일을 겪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모르겠어요, 저도. 네.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렛츠 가. 드리겠습니다. 아, let's get it. 이거는 제가 2017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.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사에서 그 휴가를 원래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휴가가 보통 여름 휴가가 일반 직장인분들은 일주일 정도 잡히세요. 저희랑 그 같은 업계 분들이. 네. 저는 일주일까지는 안될것 같아서 주말 껴서 가볍게 야유회를 갔다 오자고 했고,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다른 형님들이 그 예약을 다 미리 다 하셨더라고요. 너는 그냥 몸만 씻고 오면 된다 하셔가지고, 아, 알겠습니다 하고 딱 타고 갔죠. 그렇게 해서 딱 갔는데, 저희가 간게뭐 진짜 숙소를 잡아서 있는 게 아니고요. 저희 같이 가셨던 분중한 분이 보면은 그 캠핑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, 캠핑 장비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텐트도 한 3대 정도 있으셨고요. 그리고 막 차시트 눕혀가지고 차에서 잘수 있게끔 하는 그건데, 네네네네. 저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. 여튼 그거 관련된 것도 다 같이 갖고 계시더라고요, 그분이. 그래가지고 아, 회사 인원수에 맞춰서 하셔가지고 가진 거였는데, 일단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네, 캠핑장에서 그 캠핑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하고, 이제 조금 뭐 가볍게 먹고, 각자 뭐놀걸 놀려고 했었어요. 그랬는데, 아무래도 저희가 간 데가 캠핑장 옆이 뭐 물가고, 약간 강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, 강가에서 놀자. 아, 그래. 제가 나름 수영을 했었거든요. 그래, 회사 사람들한테, 아, 제가 수영을 6년간 했었다라고 막 자랑을 해놨어가지고, 아, 그럼 수영 해보면 되겠네, 라고 했는데, 안타깝게도 그물 깊이가 허벅지 깊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수영이 안 되더라고요. 아하, 예. 네. 그래가지고 그냥 뭐, 아, 그럼 가볍게 그냥 물장구나 치고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저희 같이 일하시는 그 형님께서, 야, 이런 것도 있어, 라면서 저한테 딱 던져주신 게그 다슬기 잡는 바구니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렇죠. 유리로 된 정확한 거. 명칭을 모르겠는데, 네네네네. 겉은 플라스틱인데 아래쪽이 그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, 그거를 물에다 대고 있으면은 그 바닥이 환히 보여요. 그렇게 해가지고, 뭐돌 같은 거 뒤적뒤적거리면서 뭐 다슬기 보이는 거 주워서 담고, 주워서 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, 그 강가가 좀 다슬기가 좀잘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렇게 해가지고, 어휴, 여기 잘 잡히네, 잘 잡히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잡으면서 막 앞으로 막 신나서 갔어요. 네. 뭐 깊이는 어차피 다 그만그만한 깊이여가지고, 허벅지 정도 깊이여가지고, 뭐 위험하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,
이게 제가 뭐 혼자서 막 신나서 가다 보니까는 이게 다슬기가 보통 바위 같은 거 밑에 있어가지고 바위를 드러내면 보이는 식이었거든요. 네. 제가 갔던 쪽에 보면은 흙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. 흙이 뭐라 해야 되지? 돌이 다 부서져가지고 흙처럼 된 느낌? 그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물을 해서 딱 가고 있는데 그 유리창을 넘어가지고 바닥이 보이는데 바닥에 사람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. 어? 예? 그러니까 진짜 막 뭐 사람 얼굴이 그냥 바닥에 파묻혀가지고 그러니까 흙 같은 거에 얼굴만 달랑 내놔가지고 물속에서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. 예. 저는 이걸 보자마자 아 귀신이다 싶은 거예요. 사람이 아니에요? 사람 느낌은 결코 아니었어요. 오, 예. 만약 그게 뭐지 진짜 뭐 돌아가신 분의 뭐 유해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. 예.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걸 딱 봤는데 이게 보자마자 으억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진짜 탁 굳더라고요, 사람이. 예. 아무것도 못하게끔 탁 굳어가지고 탁 보고 있는데, 뭐랄까, 제가 막 얼어가지고 탁 있다가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, 막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,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되나?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막 하는데, 아무것도 못하겠고,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, 와, 씨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 하고 있다가, 얘가 나랑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을 좌우로 살살살 흔드는데 그 왜 몸이 파묻혀 있다가 왜 흙 같은 주변에 흙이 부확하게 일어나면서 몸이 빠져나오는 느낌 나더라고요. 예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자마자 몸이 그 구덩이 풀려가지고 뒷걸음질 치는데 이게 뒷걸음질 치다가 제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던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려 해도 미끄러지고 일어나려 해도 막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그 높이가 깊지도 않은 물고 계속 막 못 일어나면서 물은 물대로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막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. 막 아 큰일 났다 생각도 안 나요 진짜. 어떡하지 아뭐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뒤에서 확 건져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. 확 들려가지고 오 막 콜록콜록 대면서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는 저랑 같이 계셨던 형님이 다행히도 근처에 계셔가지고 저를 건져주시는 거예요. 예. 그랬는데 제가 그거 물에서 빠져가지고 한참 허우적댔잖아요. 근데 이게 허우적되면서 제가 그 위치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이동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려서 원래 제가 그 봤던 위치를 딱 봤는데 제가 그 넘어지다 보니까 그 다슬기 통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그 내팽개쳐져 있는데 거기가 분명 강이어가지고 물이 고여있는 공간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 다슬기 그 통 있잖아요. 그게 그 위치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고요. 안 움직이고? 네, 안 움직이고. 그래가지고 와 저거 보면서 와 저거는 진짜 찐 귀신이다. 와 나 진짜 죽을 뻔했다 싶은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그때 같이 갔던 회사 그 동생이 아 형님 저거 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면서 가지러 가려길래 야 가지 마라 저거는 귀신이다 가지 저 귀신 있다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. 제가 원래 그 친구랑 같이 막 무서운 얘기도 자주 했었고 제가 예전에도 뭐 이런 걸 봤었다고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니까는 걔도 아 그래요? 그럼 안 가야죠 뭐 해가지고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몸만 추슬려가지고 막 나왔어요. 나와가지고 네. 저는 막 제 죽다 살았으니까는 막 그 밖에서 보고 있던 다른 그 여자 사원분도 계셨거든요. 그분이 막 수건 건네주더라고요. 그냥 수건을 몸 닦고 나와가지고 막 숨하고 있는데 막 주변에서 막 놀리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아유 수영 6년이나 했다면서 그 얕은 데서 그러고 있냐면서 네.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어쩌지 그 상황은 넘어가고 이제 저녁 돼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그렇게 해서 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는 조금 어두워지는 건 좀 늦게 어두워졌어요. 네. 그렇게 해서 저녁 먹고 나니까는 이제 좀 저녁 먹은 거 채워야지 싶었는데 그때부터 비가 엄청 조금씩 오더라고요. 비 오네? 아, 비 오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약간 비 맞으면 안 되는 거 치우고 있는데 비가 점점 세게 와요. 진짜 하늘에 구멍이 난 것 마냥 막 비가 막 오니까는 아 큰일 났다 이거
이거 물 안 들어오게 그 텐트 주위에 저희가 그 구멍을 파가지고 물길을 이란 걸 내놓는데, 네네. 그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가 오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, 와, 이대로는 안 된다. 진짜 안 된다 해가지고, 이거 지금 있는 거 다 치우고, 저희가 간 캠핑장이 캠핑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숙박업도 같이 하시는 데였거든요. 네.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주인분께 물어봐가지고, 저희 혹시 이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다. 지금 저희가 캠핑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방 빈방 있느냐 물어봤는데, 그때가 하필 여름 그 휴가철이다 보니까는 빈방이 없는 거예요. 오. 그렇게 해가지고, 아, 그러면은 저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, 그때부터 갑자기 하늘에 천둥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비는 네, 비대로 네. 오는데 이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. 신발은 이미 다 물에 잠길 정도가 됐어요. 근데 그 상태에서 주변에 막 번개 치니까는 와, 감전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막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와,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니까는, 이게 그거 보니까는 그 캠핑 주인장 분께서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, 아, 그러면 우리가 따로 내드릴 건 없고 이게 샤워 시설이 있는데 그쪽이 보면은 샤워 시설 들어가기 직전에 그 탈의실 부분은 장판 같은 거 깔아놓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쪽에서 그 주무시고 하는 건 어떠냐 물어보시더라고요. 일단 저희는 뭐 그거라도 주시면 감사하니까, PPR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요. 그렇게 해서 짐을 막 서둘러 차에다 그냥 던져놓듯이 다 치워놓고 그렇게 해서 딱 하는데, 그 탈의실이 여자 탈의실, 남자 탈의실 두 군데가 있었는데, 여자 탈의실은 그래도 조금 넓었어요. 그니까 캠핑 장비를, 그 텐트 같은 거를 준비하셨던 형님이 가족분이 같이 오셨던 거거든요. 아, 그렇게 예. 해가지고, 예, 그러니까 뭐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그 다음에 뭐 아기 애들 두 명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께 그냥 그쪽을 내드렸어요. 아, 예. 그렇게 하고, 네, 나머지 뭐 남자 사원들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싶어가지고 한 것도 있었고,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차 시트 넘기고 그 잘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그 형님들은 그냥 차로 나눠져서 자자 그렇게 해서 말을 나눠가지고 자고, 저랑 그 저 밑에 있는 저 둘이가 그때 둘 다 그러니까 약간 막내급이었거든요. 네, 막내급이 그 남자 탈의실을 이용하기로 했는데, 남자 탈의실은 여자 탈의실보다 한참 좁았어요. 그러니까 네. 성인 두 명이 누우면은 공간이 없는. 네, 딱 그렇게 돼가지고. 일단 자고 생각하자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하다가, 저는 머리를 대자마자 잠들었더라고요, 제가. 잘 잠드시네. 네, 잘 잠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, 아, 이제 딱 잠들어서 잠 자고 있었는데, 제가 원래 잠기가 좀 밝은 편은 아니에요, 원래는. 근데 불구하고 밖에서 누군가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탁 뜬 거예요. 안 돼, 예. 그래서 어 뭐지 해가지고 딱 눈을 딱 떴는데, 그 유리창 있잖아요, 유리창 두드리는 소리 막 그러니까 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어 뭐지 해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, 저희는 자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는 불이 안쪽 실내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, 실외는 캠핑장이었다 보니까는 그 야외 등이 켜져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안쪽에서는 바깥이 보이는데 바깥쪽에서는 안쪽이 아마 안 보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 안쪽에서 바깥이 보이는데 그 유리창이 있는데, 유리창이 약간 울퉁불퉁한 유리 아시려나요? 어, 알죠.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손 같은 게 하나 쓱 올라와가지고 손만 딱 나와가지고 유리창에서 문을 탁탁탁 두드리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게 보통 이런 게 사람이 두드리면 막 똑똑똑 뭐 똑똑똑 하면서 막 뭐 아니면 좀 다르면 막 뭐 쾅쾅쾅 두드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게 없고요.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. 막 똑똑똑 똑똑똑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어 뭐지? 나 지금 자다 깨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뭐지? 잘못 봤네. 딱 봤는데 맨손만 나와 있는데 손이 조금 엄청 길쭉한 느낌 있잖아요. 예. 이게 사람 손이면은 이게 똑똑똑 한다면은 저희가 보통 주먹을 쥐고 하잖아요. 주먹을 쥔 느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엄청 길쭉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문을 톡톡톡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. 네네. 그렇게 해가지고 와 하면서, 저는 안 그래도 그거 낮에 그런 일 있고 나니까는
패닉이 온 거예요. 그러게요. 어떻게 된 거지? 딱 짚어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딱 하면서 옆에 동생 있는 거 아니까는 딱 손을 그 동생 쪽으로 손을 딱 뻗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근데 밖에 있는 거는 제가 느낌을 받았을 때 아 이거는 확실히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. 나 이제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휴대폰은 갖고 있었으니까 휴대폰으로 뭘 해야 되나 싶은데 문득 제가 머릿속에 다 관통하는 생각이 밖에서 안에 보면 깜깜하게 보일 텐데 휴대폰을 제가 꺼내면은 그 불빛이 밖에 보이면은 내가 안에 있다는 걸 느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.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저희가 뭐 이불 같은 것도 없으니까는 수건만 갖고 있었는데 그 수건을 어찌어찌 가려가지고 시계를 봤는데 3시인 거예요. 새벽 3시. 그래가지고 뭐 전화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전화하면 또 소리가 날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한창 막 해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날 셀 때까지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. 네네. 이게 톡톡톡 두드리는 게 나중 가서는 진짜 큰 소리로 쾅 두드리고요. 그 다음부터 소리가 딱 멈춘 거예요. 네. 끝났나? 진짜 끝난 건가? 싶어가지고 있다가 밖에 좀 밝아지고 있다고 해도 당장 나가긴 좀 어두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게 있는 거 있죠. 그렇게 해가지고 한창 움츠려져 있다가 조금 더 밝아져가지고 한 6시쯤 되니까 진짜 완전 그냥 아침처럼 밝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슬그머니 나갔어요.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밖에 봤는데 비도 다 그쳐 있고 네. 뭐 그냥 다 괜찮아진 상태예요. 그냥 전날 비 온 흔적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난 이제 한숨 좀 돌리고 난 다음에 어찌됐건 저랑 같이 있던 동생이 사라진 거잖아요. 그래서 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막 찾아가지고 하는데 연락탈의실도 들어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문 두드렸는데 반응 없어서 살짝 열어보니까는 안에는 그냥 딱 그 가족이랑 그 여직원만 딱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하고 그럼 저희 형님들 차에 쪽에 사람들 자는 거 아니까 가서 보니까는 그쪽에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지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는 제가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 대자마자 잠들었는데 그때부터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가지고 이 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차로 가고 그 남자 탈의실은 그냥 저만 있었던 거죠. 오, 예. 아 그랬구나 하면서 막 좀 약간 멘탈 나가가지고 어찌됐건 그쪽에 짐이 있으니까 남자 탈의실로 짐가지로 딱 되돌아왔는데 그 문 앞에 제가 그 낮에 분명 그 잃어버렸던 그 다슬기 줍는 거 있잖아요. 아, 예. 물 그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. 네. 뺑글뺑글 돌고 그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, 거기에. 와, 그때부터는 진짜 막 소름이 진짜 우물 우르르 돋더라고요. 물 속에서 나온 거네, 그거 가지고. 그러니까 그 영가가 그걸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은 진짜 솔직히 그때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에 날려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날 겪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는 저는 그 영화가 저를 목표로 하고 왔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어요. 그러면 지금 흑내미님 네. 그 다슬기 채집통으로 이렇게 봤던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세요? 보통 그러니까 저가 영안이 있다기엔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저도 보통 조금 보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보통 보는 경우는 왜 형광등 한 10초 정도 바라보다가 벽 바라보면 그 일렁이는 잔상 있죠. 아, 네네네. 보통 제가 그렇게 해서 사람 형상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형식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봤던 거는 진짜 그냥 사람 그대로 모습이었어요. 근데 사람 같지는 않다고 내가 확실히 느꼈던 게 얼굴이 진짜 새하얗고요. 핏기가 없는 얼굴 있잖아요. 그리고 물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불어있는 느낌 아세요? 네. 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사람 얼굴이 딱 있어가지고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봐버려가지고 진짜 많이 놀랬죠. 대굴대굴 굴린대. 무서워라.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낮은 물이어도. 낮이어도 진짜 그거는 진짜 소름 그 겪어보셔야 돼요. 다시는 물가 안 가시겠네요. 그래요. 그래도 물 좋아하긴 해가지고 수영장으로는 갑니다. 수영장은 가는데 이런 계곡이나 수영장은 가는데 계곡은 안 가요. 네.
하기야, 이 강가나 이런 곳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그 수살기라고 하죠, 물귀신. 그렇죠. 근데 그런 애들이 깊은 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물에서도 사람들을 홀려서 죽인다고 하더라고요. 안 그래도 제가 그 물에 빠졌었잖아요. 얕은 그렇죠. 물에. 제가 어머니도 해녀분이시고 제가 수영을 6년이나 배워가지고 웬만해서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그 네네. 상태에서는 진짜 뭘할 수도 없게끔 되더라고요. 진짜 위험해요. 이게 정말 뭐 위험한 거죠. 허벅지까지밖에 안 오는 물이라도 왜 저기서 사람이 죽지라고 생각할 만큼 낮은데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물귀신들이. 네네네. 이야, 그러면 흑내미님은 또 혹시 보시거나 그런 건 따로 없으시죠? 그 이후로는? 이후로도 있기는 있는데,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좋은 기회에 빌려서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흑내미님께서 정말 또 재밌게 맛들렸던 다슬기 잡이를 하다가 정말 또 큰일 날 뻔한 물귀신한테 정말 사바세계 안녕할 뻔한 그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항상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여름철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그 깊이가 깊든 깊지 않든 물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놀 때도 뭔가 좀 내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물가에서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